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 작업을 실습하기 위해서 지원자 명단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현재 예제에서는 사원 관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지원자 명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접수 번호, 성명, 그 다음 주민번호, 그 다음 희망 연봉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지원 부서, 그 다음 희망 근무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접수 번호,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 희망 연봉, 지원 부서, 희망 근무지.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한 다음에 서울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 서울을 선택하시고요. 서울과 같지 않고, 그 다음 주민번호에 가셔서요. 7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값이네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JR 시작 값에다가 7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째 기준에서 희망 근무지, 둘째 기준에서 성명을 선택하시고 각각 내림차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시면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사원 관리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를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직급이 과장에 해당한 C3부터 C4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A30부터 조건을 작성하라고 해서 A30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고요. 연봉을 선택하시고 Ctrl C 눌러서 필드명을 한번 복사 또 한번 복사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나 갖다 2천만 원에 해당한 숫자만큼 입력하시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갖다 2,500만 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합니다.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성명과 연봉과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세 개의 필드를 Ctrl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추출하고자 한 위치가 A35셀인가요? 35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작성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저희가 미리 작성한 A30부터 C31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 복사 위치는 A35부터 C35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4부터 F28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조건에서 부서가 기획부 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뭐뭐 이면서니까 AND가 필요하겠네요. AND 가로 여시고요. 부서가 있는 데이터 첫 번째 B4셀을 선택하되 F3번, F4번, F4를 두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기획팀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다음 쉼표. 기획팀이면서 근무 기간이 2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하고 그 다음
입사일자에 연도를 추출한 뺑 값이 20보다 크거나, 2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이열 함수를 통해서 YEAR 함수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 시습할 때마다 연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빼기. 그 다음, 이열 함수를 통해서요. 우리, 입사일이 있는 F4셀을 선택하되, F4 두 번 누르셔서요. $F4로 수정해 주시고, 뺀 값이 크다 20,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20만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임 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파랑, 표준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본 작업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범위를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A3부터 F28까지만 선택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백의 좁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백에서 좁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좀 더 문제 제시된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서요. 위쪽은 1.91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아래쪽도 1.91 넣으시고요. 왼쪽은 0.64, 오른쪽도 0.64라고 입력하시고요. 머리글은 0.76, 바닥글도 0.76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만 정가운데 인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해서 가로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요. 우리 머리글 바닥글에 아래쪽에 바닥글 편집에 가셔서 오른쪽에다가 오늘 날짜, 그럼 출력일이라고 입력하시고 한글로 출력일.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면 달력 모양처럼 되어 있는 도구 한번 클릭하시고 다음 쉼표, 출력 시간도 넣을 겁니다. 출력 시간 넣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시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범위 정한 영역이 맞는가, 그 다음 가운데만 가운데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이 실습하시는 날짜와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서 혹시 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용지 인쇄 영역과 용지 여백,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바닥글까지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B3부터 E5 영역에 대해서 분류별로 1위, 2위, 3위에 해당한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등, 2등, 3등에 해당한 분류별로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지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large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array라는 곳에다가는 실제 값을 찾아올 수 있는 범위를 넣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죠. 분류가 문학에 해당한 데이터 또는 교육에 해당한 데이터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부수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if 함수가 필요하고요. if 가로 열시고요. 분류의 데이터 C10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C30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네, B2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래로 복사할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B3, B4로 바뀌니까 이행에 있습니다. 라고 현재 데이터 문학, 교육, 경영, 자기개발은 이행에 있습니다. 라고 이만을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F4 누르시면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판매 부수에서 해당된 분류의 데이터에 판매 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부수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여기까지 if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쉼표, 분류에 해당한 판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라고 1, 2, 3에 해당한 값이 들어있는 A3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A3 대신에 B3으로 바뀌겠죠. 저희는 A3, A4, A5를 비교할 겁니다. F4키를 누르시면 절대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F4키를 누르시면 $A3으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 작업 1번 시트에서요. B34에다가 표 2에서 판매부수가 가장 많은 책의 도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B3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그 다음 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서명 A10부터 A30까지 선택을 하되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쉼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합니다. 매치, 바로 열고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부수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죠. 쉼표, 다시 한번 가장 큰 값이 어디에 있는지 20부터 230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럼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인덱스 첫 번째 범위에서 A10부터 그 다음에 A30까지만 넣었다면 열의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를 좀 많이 지정했다. A10부터 E30까지 전체 데이터를 선택했다면 전체 데이터에서 첫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시크릿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아까 배열에서 인덱스에서 A10부터 A30까지 선택했는데 만약에요. A10부터 이렇게 E30까지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에 가서요. 쉼표하고 범위 정한 범위 안에 인덱스 함수 범위 안에 첫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앞에 거나 지금 거나 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둘 다 맞습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베스트셀러의 도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 두 번째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오른쪽에 가시면 표 4가 있습니다. 업체명에 해당한 총 수출액을 표시하는 거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I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게 해서 가로 열고요. 업체명의 데이터가 있는 H3부터 H1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업체명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매출액의 총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의 데이터 J3부터 J12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계산 작업은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문제 4번에서요. 표 5에 있는 영역에서 서울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주행거리가 가장 짧은 도착지까지의 통행료를 구해서 D35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35셀 클릭하시고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VLOOKUP 입력하시고요. 작은 값, 민 함수 입력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통행료입니다. 가장 거리가 짧은, 주행거리가 짧은 C4부터 C,
32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VLOOKUP 함수는 조금 전에 미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VLOOKUP 첫 번째 차제 값은 구했고요.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실 때 주의할 거는 주행 거리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여기 A가 첫 번째가 아니라 C부터 시작해서 통행료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이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가 필요하지만 복사할 게 아니라면 그냥 절대참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통행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합격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인가요? 개별 면접 그리고 집단 면접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필기시험과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을 인수로 받아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되돌려줌.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 이상이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 점수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요, 면접 점수부터 구해 본다면 두 개의 점수를 더해가지고 개별 면접 더하기 집단 면접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이한 값이 평균 값입니다. if 만약에요, 필기 시험이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and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then FN 합격은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합격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합격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구해서 합격, 불합격이라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A1부터 E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기존 워크시트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G4셀입니다. G4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G4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에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지점을 우리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일자를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품목도 마찬가지로 일자 옆 아래다가 갖다 놓습니다. 교체하는 값에는 이제 값에다가는 개수, 그 다음 매출을 갖다 놓습니다. 레이아웃을 배치한 상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문제에서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일자에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시면 되니까요. 월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수와 매출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해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수 합계가 있는 개수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표시 형식에서 숫자 선택하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요. 오른쪽에 합계 매출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네, 제가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서 네, 됐습니다.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과 개수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그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어둡게에서 4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피벗 테이블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커서를 G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는 등급이 그린이면 300, 그 다음에 실버이면 500, 나머지는 100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 그 다음 등급이 B4에 있는 데이터가 그 다음 같습니까? 그린과 같습니까?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그린이라면 300, 다음 쉼표, if 만약에 등급이 실버라면 저희는 500, 그렇지 않으면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가 두 번 열려 있으니까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식을 다 복사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위치를 D1부터 D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부터 먼저 지정하신다면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12포인트에 맞춰주시고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포인트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값을 지워보시고요. 조금 전에 연결해 놓으셨던 도형을 클릭하시면 포인트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인터넷 이용자 수, 인터넷 이용률, 가입자 수가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빨간색 계열, 붉은색 계열 인터넷 이용률은 값이 작아서 화면에서 표시가 잘 안 되는데요. 문제 봤더니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계열은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클릭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 가셔가지고요.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에서 다시 한번 보조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조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조축에 대한 눈금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조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을 66으로 수정하시고요. 최대값을 80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주 단위에서 2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값들을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로 입력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 다음 세 번째 차트와 각 축의 제목과 텍스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트의 제목을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다가 인터넷 통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다가 값을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용률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다가 이용률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아래쪽에 연도도 입력되어 있네요.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다가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범례를 현재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범례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범례 테두리 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테두리 색에서 실선 선택하시고요. 검정색으로 바꾸신 다음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의 글꼴 크기를 10포인트를 선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섯 개의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 버튼을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출 입력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 갑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LST 품목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H5부터 K14까지 연결하겠습니다. H, I, J, K 4개 열이네요. 그래서 LST 품목은 컬럼 카운트 연결한 행의 개수가 H, I, J, K에서 4개입니다라고 이퀄 4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고요. 두 번째 개체에서 수량, 우리 개체에서 수량을 SPN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SPN 버튼을 누르면 증감된 숫자가 수량 TXT 판매 수량이 표시되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N의 수량의 값에 변화가 있을 때 TXT 판매 수량의 값은 SPN 수량의 값으로 표시해주세요라고 .value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재 폼을 한번 현재 작업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아보고요. 디자인 모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제하고요. 매출 입력 버튼 누르면 현재 화면에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4개의 열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건 위쪽에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요.
스핀 누를 때마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증감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기준셀을 우리가 B5셀로 잡으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현재 몇 가지 하면 3개겠죠. 3이라는 값이 구해질 겁니다. 우리는 8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가 4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줄바꿈할 데이터 플러스 1을 해서 결론적으로 더하기 5를 하면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하면 8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상품 코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값, 여기서 선택한 값의 상품 코드를 가지고요. 문제 봤더니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오른쪽 데이터표에서 찾아다가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가져올 거고요. 수량은 직접 입력한 이 값을 입력하실 거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내가 첫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면요. 상품 코드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상품 코드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위치를 봤더니 상품 코드 위치는 몇 번째 행에 있냐면 다섯 번째 행에 있습니다. 플러스 5를 하면 똑같이 내가 선택한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에 대한 데이터 위치의 값을 찾아갈 거고요. F013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행에 있는 값의 위치로 데이터가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F013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플러스 5라는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상품 코드가 H열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8번째 열에서 상품 코드고 9번째가 구분이고 10번째가 상품명이고 11번째가 단가입니다. 이제는 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데이터가 입력할 행의 개수는 i라고 입력하고요. 레인지 기준 셀을 B5셀로 선택합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위쪽에 4개와 새롭게 줄바꿈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5를 하시고요. 이제 목록에서 선택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iRow라는 변수는 LST 품목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의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첫 번째 선택한 값의 행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5라고 더했습니다. 이제 엑셀에다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셀즈 i, 2, 비열에다가는요. 셀즈 i, 로, 8번째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C, 세 번째 있는 C는 아홉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에 있는 데이터는 10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데이터는 다섯 번째는 수량입니다. 수량은 직접 입력을 받죠. TXT 판매 수량 스핀에서 선택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판매 수량의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셀즈 i, 11번째에 있는 단가 곱하기 바로 위에서 표시해 놨던 수량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매출 입력에 가서요. 시금치 선택하고 하나 둘 선택 수량 선택하고 등록하면 시금치 해당한 상품 코드 그 다음에 구분 상품명 수량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